안녕하세요, 로얄입니다. 날이 좀 풀린 것 같네요. 오늘은 영종 중산동에 위치한 주택 소개합니다. 토지에 주택이 있다면 메인 부동산은 주택이며 토지는 주택의 대지면적 전체가 따라오게 됩니다. 도로 지분은 별도 등기 확인해야 합니다. 본 매물은 금매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. 그 이유는 중산동 일대 토지 가격이 농지, 임야 전체를 보면 시세가 200만원에서 320만원까지이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부과되는 전용비, 개발부담금을 따져보면 땅값에 수천만원이 추가됩니다. 그에 반해 본 매물은 도로 포함 평당 220만원 정도이니 추가되는 비용 없이 취득할 수 있으며 건축물은 덤이라 보시면 됩니다. 주택으로 가보겠습니다. 마을 아래 도로를 따라 올라오면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그 상단부에 위치해 조망도 좋은 입지의 주택 매물입니다. 좌측 펜스와 주택 주변 조경석으로 경계를 구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주택 바로 옆 토지도 매매 가능합니다. 중산동 일대 주택들이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는 매물들은 많지 않습니다. 아마도 이 일대를 제외하곤 대부분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넓은 앞마당을 볼 수 있고 바로 앞에 임야가 있어 포근한 안정감을 보이고 있습니다. 겨울이라 그렇지 다른 계절은 아주 이쁜 앞마당을 보입니다. 앞마당은 대략 한 50평 정도 돼 보입니다. 여기는 남측을 바라보는 공간입니다. 바베큐 파티, 간이 수영장, 공간 여러모로 활용도가 좋아 보입니다. 조망권이 아주 최고입니다. 조망 한번 보시겠습니다. 아래 토지와 굉장히 큰 단차를 보여 영구적인 조망이 가능합니다. 나중에 건축물은 더 올리셔도 되고요. 주택 내부로 가보겠습니다. 현관 앞에 유용한 공간도 보입니다. 주택 내부는 총 방 3개,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상태가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. 입구에 들어서면 우측으로 나란히 작은 방 2개가 위치해 있고요. 바로 옆에 공용욕실이 있습니다. 좌측으로 거실이 있고요. 내부 물품들은 다 치워드립니다. 해가 아주 잘 들어오네요. 외부 한번 보겠습니다. 주택은 아무래도 아파트와는 다른 내용 연수를 보이니 기본적인 것에 조금은 손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주방입니다. 주방 상태도 양호하고 굉장히 넓은 공간을 보이고 있습니다. 또 바로 옆에 팬트리 겸 창고로 사용 가능한 공간도 있습니다. 채광이 정말 좋습니다.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. 안방 채광도 좋고요. 안방에 별도의 욕실이 있습니다. 안방 욕실입니다. 욕조가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.
봄 매물의 가장 큰 중요 포인트는 가격입니다. 대지 면적 약 200여 평에 총 가격이 약 평당 220만원 가량을 보이니 아주 저렴하다 볼 수 있습니다. 영상으로 매력적인 가격을 설명드리기 부족하네요. 언제든 전화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제3연륙교 인접, 계획도로 인접, 아주 좋은 입지의 매물입니다. 감사합니다. 부자 되세요. 로얄 부동산입니다.